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봄 향기, 보기만 해도 생기가 전해지는 초록빛. 올봄은 유난히 더 반갑습니다. 네,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버텨준 덕분에 올해는 더 반가운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참지 말고 즐겨야겠죠? 봄하면 꼭 한번 와봐야 할 명소, 양구 수목원입니다. 대자연의 보고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양구 수목원이 봄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양구 수목원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수목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점이 특별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약 한 8만 평의 그 부지 위에 식물원과 또 분재원, DMZ 야생동물 생태관, 목재 체험관, 그리고 카페가 있는 네. 원스톱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산종이죠. 금강초롱과 미선나무, 구상나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힘든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잣나무 숲속도 지금 위에 있습니다. 특히 양구수목원은 요즘 튤립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봄마다 열리고 있는 특별한 튤립 여행. 알록달록 큼직한 꽃송이들이 이국적인 매력을 뿜어내며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온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밤에 보면 또 새롭겠네요. 튤립도 곳곳에 펼쳐져 있고 굉장히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에 온 것 같아요. 이 중 어딘가에는 엄지공주가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튤립 꽃밭과 함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신비로운 자태의 분재들입니다. 이곳 DMZ 야생화 분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재원인데요. 특히 이 소나무는 이곳에서도 특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이 분재는 여기 딱 센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건 뭔가요? 여기 이 소나무는 네. 우리 분재원의 심볼이 될 수 있는 제일 멋이 있고 오래된 나무. 400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400년이나요? 네. 와. 소나무는 가꾸기가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제일 분재로서의 어렵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귀한 나무들인 만큼 분재는 온실과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곳에 분재들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사만 무려 6명. 그러다 봄이 오면 한 달 정도 온도 적응 훈련을 하고 비로소 밖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는다고 하네요. 분재들에게도 봄은 반가운 계절입니다. 한편 난데없이 분위기를 업시키는 흥겨운 음악 소리. 뭔데? 뭔데? 다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대박! 대박! 짜란! 수목원에 나타낸 마술사 아저씨. 봄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 공연이 펼쳐진 건데요. 자, 우리 친구도 함께 마술 부려볼까? Wingardium Leviosa.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아, 너무 잘했는데 어땠어요? 마술하면서? 좋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수목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오게 되면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생동물 생태관 안에선 때마침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곤충 표본들이 한가득. 다리가 무슨 간장게장 같아요. 다리가 진짜 그 간장게장 개 다리 그건 뭐네요. 뭐야? 여기서 간장게장이 왜 나와? 진아 씨, 대체 뭘 봤길래 간장게? 와, 이거 뭐예요? 털이 숭숭 난 8개의 다리, 이거 거미 맞죠? 곤충의 거미, 이거 대체 무슨 전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전시하는 중인가요? 네, 여기 지금 곤충류 특별 전시하는 전시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곤충보다도 이 거북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보통 네. 거북이가 우리 수족관에 있는 것처럼 네. 물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육지에 사는 육지 거북이입니다. 아, 이게 종류가 또 다 틀립니다. 저기 등이 하얀 애들은 설가타. 아. 아까 사료를 먹고 있는 애는 얼굴에 네네. 빨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풋 이렇게 종을 틀립니다. 싱그레 반갑다 거북. 곤충과 거미 외에도 다양한 파충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오래오래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어, 카메라다. 야, 좀 비켜봐. 나도 방송 좀 나오게. 숲에서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도 피어나겠죠?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비눗방울 체험존. 김진아 리포터, 멋진 비눗방울 하나 부탁해요. 오, 잘하면 되겠는데. 자,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진화표 비눗방울 만들기 성공. 올해엔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지갯빛 소망을 날려봅니다. 우리 아빠도 한번 해보자. 으이씨야. 에이, 아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렇게 아빠랑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서 말로 못 표현하겠어요. 정말요? 좀 말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리고 온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유아숲 체험인가요? 그쪽이 되게 좋았어요. 아.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이가 놀기에 되게 좀 다양하게 볼거리가 더 볼거리?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양구수목원 곳곳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공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그네도 타고 신나게 흙장난도 치고 자연 속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요즘에 사실 이렇게 흙을 사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흙으로 노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이렇게 자연 흙을 만지면 이게 자연이고 자연에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왠지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 매우 좋습니다. 서울같이 일부러 오지 않고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 꽃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들 이런 체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구수목원으로 놀러오세요. 새 출발에 용기를 주는 봄, 그리웠던 자연의 품에서 사람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일상의 회복을 꿈꿔봅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봄날, 양구수목원에서 가족 앨범을 채울 행복들을 마구마구 담아가세요.